아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요. 저는 오히려 현서가 동희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듣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보면 우리 방송할 때도 제 좋은 말만 어떨 때 한 번씩 하잖아요 아 맞아 좋은 말만 해요 근데 보면 그 바른 생활 콤플렉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아빠 저 종교 생활해요 종교의 힘이야 종교의 힘 아, 나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빠 예? 네. 네? 네? 뭐 좋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좋은 거기 때문에 네네. 괜찮은데. 아. 근데 다만 이제 합리화로 발달할 수가 있죠. 아, 이제 그게 많아요. 그게 많아요. 그게 이제 합리화로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게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 아주 긍정적인 사나이 그리고 네.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가 상을 가지고. 그럼 지금 맨 마지막에 그 자기 합리화의 라스트를. 종집을 찍었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그래요. 이게 동의의 모습에 못한다. 그래 인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한 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도훈아. 아빠, 아빠 그러면 지금 인정해 볼까요? 뭐래요? 그때는 1초 무섭고 59초 안 무서웠다 했잖아요. 네네. 59초는 기절해서 안 무서웠어요. 그래. 야, 그래 그렇게 정말. 말해야 돼. 말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그래 알겠습니다. 아. 자 이번에 이제 애어른 한번 볼까요? 애어른이죠. 네 제가 아 그래요. 네 애어른이죠. 우리 믿음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믿음이는 잘 아시다시피 뭐 아픈 것도 잘 참고 그리고 또 마음이 이렇게 양보도 하고 자결도 하고 정말 그런 성숙한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근데 그 성숙한 게 도를 넘어서 하다 보니까 애어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계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믿음이가 엄마 잠깐만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밥 먹은 거 할머니가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오, 세상에. 그리고 제가 황당한 거예요. 제가 야 믿음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믿음한테 뭐라 했는데 왜 그때 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야 믿는 거 왜 할머니한테 돈 내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 올해 이사를 두 번이나 해서 그런지 엄마가 아이고 돈이 어디서 새노? 왜 이리 돈이 없노? 이렇게 맨날 한숨을 쉬세요. 그리고 저랑 마음이가 태권도 학원이랑 검도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학원비가 많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돈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할머니한테 대신 돈 내달라고 했어요. 이야, 믿음 뭐? 그럼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다투고 뭐 이런 거 좀 본 거 있어요? 아주 가끔씩 네. 돈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가 들을까 봐 마음이 귀를 이렇게 막고 제 방에 들어가고요. 그래도 계속 싸우시면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큰 장난감 레고를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돈 아끼려고 만 원짜리 레고 샀어요. 아니 저 부부간에 싸우다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 모양이죠? 아니 지금 아직 이게 뭐 이렇게 가끔 좀 싸우다 보면 감정이 좀 격해지다 보면 네네. 뭐 이혼 얘기가 나오고 뭐 다 그렇잖아요. 이혼 얘기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해? 절대 금기 이혼 얘기가 나와요. 아니 저 우리 이정용 씨 가족 문제 해결은 저기 믿음이가 일로 와서 앉고 아빠가 저기 누가 끼치 부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도 아이들은 크게 상처로 와닿기 때문에 이별 또 아이들은 유기공포라고 해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잠재적으로 있고 믿음이가 뭐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있지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자도 쓰질 않아요. 이혼의 이자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빠 그럼 이 마음도 안 할 거예요? 왜? 걸렸네. 아니 마음은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됩니까? 믿음이하고는 또 반대로 마음이는 너무 어린데 어른들 그 얘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참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붕어빵에 오면은 우리 작가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작가분들 여자분들이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한 분 다니면서
결혼 언제 하세요? 결혼 안 해요? 아,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잠깐에 신임을 못 가가지고 지금 문제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거 다 대놓고 염장을 지르니까. 그리고 마음이가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비수를 날린 게. 뭐라고 했어요? 저희 그 담당 작가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이야. 근데.